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? 여보세요? 인성아, 안녕. 은하 누나야. 잘 지냈어? 웬일이야? 웬일은 부천 수련회 가자고 전화했지. 야, 우리 곧 수련회 있는 거 알지? 너 요즘 많이 힘들다며. 야, 부천 수련회 참석하면 네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거야. 어때? 가고 싶은 마음 마구마구 용서 숨치지 않아? 이번에는 같이 가자, 응? 내가 오늘은 바쁜데? 야, 안심해. 수련회는 오늘이 아니고 6월 5일부터 7일까지야. 특히 이번엔 저번보다 더 좋은 장소로 간대. 너 완전 감동했구나. 그런데 솔로인 너한테 미안한데 여자는 다 유부녀야. 그래도 올 거지? 응? 가자, 진성아. 여보세요? 듣고 있어? 글쎄. 야, 가면 하나님도 만나고 정말 너무너무 좋을 거야. 인성아, 너 안 가면 부천 수련회 의미가 없다. 같이 가자, 응? 가는 거다. 그래, 잘 생각했어. 신청은 나나 내 남편한테 하면 돼. 그럼 수련회장에서 봐. 아, 그리고 부천띠 꼭 입고 와. 바이. 어디 가? 부청 티 사러.